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밖에서 먹으려다가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일본의 아침 식사는 보통 아메리칸식이기도 하고 중국식이기도 하고 대만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자유분방하긴 한데 주로 아침에 좀 빵을 먹는 것 같아요. 스파게티, 면이나 빵, 지금 얘는 찜기고, 찜기인데, 그거 있잖아요. 토스트 기계처럼 이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지가 땅 올라와요, 아마.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안에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아니면 타버리니까. 전기밥솥 비슷하면서도 주전자, 전기 온열 그 주전자 같기도 해요. 여기서 빵을 쪄먹고요. 주로 음식을 데우는 데 씁니다. 전자레인지는 잘안 쓰네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쏘면서 그 물질의 구조가 자체가 바뀐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백질 그 DNA 구조가 다 부셔져 버린다든지 탄수화물이나 이런 그 특유의 그 원소들의 DNA가 죄다 이렇게 박살난다고 알고 있어요. 먹으면 사람 몸에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차라리 이런 찜기가 있으면 전자레인지 대신에 데워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사이즈가 더 크면 좋겠네. 그리고 이건 저의 아침입니다. 원래 밥을 그렇게 잘 먹는 건 아닌데 저를 위해서 사왔네요. 도시락은. 얘는 지금 밥하고 닭고기 같은데 돼지고기인가? 소고기인 것 같네요. 고기가 조금 들어있고 채소가 들어있고 계란이 들어있고 뭐 똑같은 볶음밥이에요. 단지 쌀 품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쫀득쫀득하고 서로 엉켜붙는 그런 정도가 있잖아요. 이 대만이나 베트남은 볶음밥을 하기 좋은 밥이라 그러죠. 이렇게 아라리 따로 놉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볶음밥 할때그 식당에서 볶음밥 하는 거 보면 약간 아라리 도는 게 밥을 한번 시키잖아요. 따뜻한 상태로 하면 막 죽대니까 차갑게 냉장고 넣어놨다 꺼내서 볶음밥을 해야 이렇게 아라리 되는데 대만 쌀 품종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찰기가 없어서 볶음밥을 하기엔 적합한 쌀입니다. 약간 죽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입맛에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꿀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입맛에 맞을 거예요. 옥수수도 다릅니다. 옥수수도 약간 일본산에 가까운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찰옥수수를 좋아하잖아요. 쫀득쫀득한 거. 대만 옥수수도 제가 볼 때는 일본산이랑 같은 품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각사각거리는 톡 터지는 거 그런 식감의 옥수수예요. 그리고 얘는 호박인데 그냥 이렇게 쪄서 조각조각 내서 쪄서 먹기도 하네요. 원래 옥수수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국물이 있네요. 국물이. 그리고 역시 전기 코드는 일본과 똑같은 110볼트. 이게 뭐 대만이 일본을 뭐 엄청 좋아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물론 이제 우호적인 관계죠. 일본이 많이 투자를 해주니까요. 대만에 그 공장도 있고 그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서로 무역 관계도 원활하고 유엔에서 한 국가당
한 번에 한 가지에 무역 거래밖에 안 된다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압박입니다. 대만을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임은 사실이고요. 중국이 대만은 중국의 영토다라고 외치고 있고 대만은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 민주주의다. 너희 공산주의랑은 다르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내부 그 많은 소수민족들이 준비, 준비, 아.